아침 7시가 좀안 됐는데 아직 깜깜하네요. 콩나물이 궁금해서 먼저 나왔습니다. 세상에, 6일 만에 콩나물이 나무로 변했어요. 엄청납니다. 딸기팩 두 개에, 어머나 세상에. 진짜 신기하네요. 아이고. 얘네들은 오늘 콩나물 밥을 해먹고 콩나물 무침을 해먹어야 될 것 같아요. 물밖에 준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지? 신기하네. 와우. 6일 키웠는데 너무 예뻐요. 무슨 화초 같아. 이게 지금 김치통을 다 덮었어. 하루 불리고 이틀째 콩의 모습. 어제 뒷다리에 나온 것처럼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지난번처럼 딸기도 안 줘도 잘 얘가 물을 끌어올려서 아주 잘 자라고 여기도 촉촉해요. 이 위도 촉촉하고. 네. 신기하죠? 네, 신기해요. 이렇게. 그리고 낮에는 햇빛이 혹시 들어가면 또 변할 수 있으니까 어두운 천으로 좀 덮어주려고 합니다. 오른쪽은 자동급수, 왼쪽은 제가 어제 하루 물을 줬습니다. 너무 마른 것 같아서. 그랬더니 이렇게 3일 되는 날 확연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. 자동급수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물을 줘서 기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이렇게 물은 항상 이 냅킨을 타고 올라와서 물은 잘 공급이 되고 항상 이게 축축하고 마르진 않았는데 이렇게 확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. 4일째 자동급수를 포기하다. 그냥 물 흠뻑 줬습니다. 페이퍼 타월 다 빼냈습니다. 실컷 먹고 집에 있는데 뭐 하겠어요. 자동급수 안 할랍니다. 6일 동안 키운 콩나물 오늘 드디어 꺼내서 요리를 하겠습니다. 와, 정말 기특하네요. 키스를 다시 쓸수 있을까요? 닦아서 쓰면 될것 같은데. 세상에. 콩나물 보이시나요? 썩은 것도 없고 역시 제일 중요한 거 콩나물을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콩인 것 같아요. 좋은 콩을 쓰니까 하루에 아침, 점심, 저녁 세 번에서 네번 그냥 물에 적셨다 뺐는데 이렇게 잘 자라는 거 보면 물을 따로 주진 않았어요. 이 김치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이렇게 한번 잠수시켰다가 빼는 게 전부였는데 이렇게 잘 자라는 거 보면 일단 콩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. 딸기통에 키운 콩나물. 오늘 수확하는 날입니다. 딸기통에 키운 콩나물. 엄청나죠? 와, 두팩 키웠는데 우리 네 식구가 먹기에 너무 많은 양인 것 같아요. 한 팩은 누굴 갖다 드릴 걸 그랬나 싶네요. 다음에 키워서 아는 분들 갖다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오늘은 강황 콩나물 밥을 해 먹을 거예요. 그래서 김치 그리고 콩나물. 콩나물도 반좀 잘랐고요. 김치도 조금 잘게 잘랐습니다. 이거를 넣고 강황 콩나물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콩나물 반은 여기 밥하는 데 놓고요. 끓이려고. 네, 쌀뜨물 받아놨습니다. 다음에는 한 5일 정도만 키워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이게 제가 어제 먹었어야 되는데 하루 더 놔뒀던 6일 했던 이렇게 잔뿌리가 5일 될 때는 거의 없었거든요. 근데 6일이 지나니까 이렇게 잔뿌리들이 많이 나와서
키가 커서 먹을 거는 많은데 잔뿌리들이 많아서 다음엔 하루 덜 키워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한 5일 정도 컸을 때 잔뿌리 나오기 전에 그래야 좀 깨끗할 것 같아요. 김치, 콩나물, 그리고 다시마 하나, 그 다음에 말린 표고버섯 이렇게 넣고 인스턴트팟에 콩나물, 김치, 강황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콩나물국 끓일 건데요. 다시마, 마른 멸치, 마른 버섯. 저는 그냥 콩나물, 쌀뜨물에 콩나물 넣고 얘네들 같이 넣고 그냥 푹 끓여줍니다. 간단하게. 네. 편리하게. 맛은 모르겠습니다. 고춧가루 조금 하고 들깨 한 스푼. 그리고 새우젓 갈아놓은 거예요. 이걸로 간을 하면 아주 맛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비장에 먹이는 갈릭 솔트.